천 개의 단어들은 모두 하늘이었죠. 파란 바람 눈부시고 찬란한 하늘. 당신들 모두 내게 반하니었죠. 천 개의 바람은 당신들 이해로. 네. 오늘 서울예술단 청계의 파랑 낭독 콘서트를 함께할 원작자 천선란 작가님과 진호, 윤태호, 서현정, 송문선 네 배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. 네, 청계의 파랑은 좀 뮤지컬이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왜냐하면 콜리가 하늘을 바라봤을 때 단어들을 툭툭 내뱉잖아요. 네. 근데 세상은 모든 게 소리로 가득 차 있잖아요. 새 소리, 바람 소리, 네. 뭐 풀 스치는 모든 소리들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창곡했구나라는 생각에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. 아, 찬란하다. 네, 천 개의 단어라는 넘버고요. 이제 콜리가 처음에 휴머노이드 칩이 끼워지고 처음에 이제 눈을 뜬 후에 이 하늘을 보면서 그냥 처음 내뱉은 단어가 찬란하다라는 단어예요. 찬란하다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이 칩 안에 들어있는 천 개의 단어로 세상을 보는 네, 그 콜리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조금은 엿볼 수 있는 네, 넘버라고 생각합니다. 아...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당신의 이름을 물어봐도 될까요? 우연재. 그러고 보니까 너 이름이 없구나. 괜찮아요. 이름을 부를 필요 없이 그냥 명령만 내리시면. 브로콜리. 공통점이라곤 그저 연한 초록색이 전부지만 왠지 잘 어울려. 네가 떠오르니까 이제부터 네 이름을 브로콜리. 님께서 연재랑 콜리를 이제 뭔가 연출을 해주실 때 이 콜리라는 이름을 처음 콜리에게 이름이 생긴 거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연재에게도 누군가에게 처음 이름을 주는 거고 콜리는 자신만의 생명력을 얻는 첫 순간이야 라는 네. 딱 피드백을 주셨는데 두 분 배우께서 그 전이랑 정말 다른 톤으로 갑자기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눈물이 돌았지만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창법을 보여드릴게요. 난 어렸을 때 생일 선물로 기계 다리를 갖게 될 줄 알았거든. 엉엉 울던 내게 아빠
다시 걸을 수 있어 우리 딸 난 마치 모친 로봇이 될 것만 같아 선물은 초코케이 울음을 참던 엄마 내게 물어보셨지 뭘 더 갖고 싶냐고 엄마 나 원하는 건 초코케이크 하나던 그제야 웃던 엄마 내내 눈치 보다가 한 입 더 먹어도 돼 해맑게 웃던 어린 연지 당신까지 위험해지는데 왜 나를 구했어요? 3퍼였잖아요. 고작 3퍼인 거잖아요. 사람은 기계와 달라서 꺼진다고 완전히 멈추는 게 아니니까요. 3%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. 저희 어머니가 뇌출혈이었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했던 얘기가 생존 확률이 10%가 안 된다는 얘기였어요. 수술을 해도 경과가 좋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지만 사셨어요. 인간에게 3%라는 거는 그냥 살 수 있다는 말이구나. 근데 우리 사회는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너무 많이 놓치고 있고 살아야 하는 것들까지도 죽이는 사회가 많이 된 것 같아서 만약에 살아가면서 내 몸의 배터리가 3%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건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이미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만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서 이 문장을 골랐습니다. 와. 4년 전 어느 화창했던 날 무작정 연질 기다리다 빛의 어를 끌고 복잡한 거리 처음 혼자 나와봤어 언제와 몇 번 갔던 그 길이 어렴풋이 기억이 났어 정신없이 걷던 수많은 사람들 혼자만 멈춰있던 시간 겁이 나 돌아서려 했을 때 저 멀리 들린 함성 소리 처음 널 만났던 파랑은 5월 12일부터 26일까지 예수의 전당 CJ 투월 극장에서 공연됩니다.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고요. 저희 그럼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